수육볶음밥 15,000원이에요. 그게 700g 넘어요, 지금. 생강탕은 얼마예요? 2만원이요. 네, 원액이에요. 이거 완전 원액이니까 이게 기호에 맞춰서 타서 드시는 거예요. 꿀이나 뭐.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거 타지 말고. 아, 네. 하나만 타요. 하나, 물하고. 응. 물하고. 뜨거운 물을 타든지 찬물을 타든지. 3팩에 10,000원인데 아 이건 고추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저 먹으려고. 어 그래. 고추 네. 많이 들어간 거라서 내가 이렇게 표시해 놨거든요. 제가 네. 직접 밥 그 세팅 해주고 제가 야채 가져와서 제가 4.8인가 나와 있더라고요. 3점이. 재료 무조건. 좋은 거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손님들은 제가 좋은 거랑 제가 직접 양념, 뭐 이런 고추장 양념이나 뭐 된장도 직접 담가서 쓰는 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좋아서 많이 들어오세요. 그리고 조미료 안 쓴다고 엄청 좋아하시고요.